전국에 역병이 돌아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 한국국학진흥원은 15일 소장하고 있는 일기 자료 가운데 역병이 유행한 탓에 설, 추석과 같은 명절 차례를 생략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기를 공개했습니다. 국학진흥원에 따르면 경북 예천에 살던 초간 권문에는 초간 일기에서 역병이 번지기 시작해 차례를 행하지 못하니 몹시 미안했다며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유행하는 탓에 차례를 지내지 못해 조상님께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쓴 일기에는 증손자가 홍역에 걸려 아파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안동 예안 계암 김령은 계암일록에서 역병 때문에 차례를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5월 1일 일기에는 홍역이 아주 가까운 곳까지 퍼졌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류이목은 하와일록에서 마마가 극성을 부려 마을에서 의논해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안동 풍산 김두음은 일록에서 나라의 천연두가 창궐해 차례를 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종실록에는 팔도에 전염병이 크게 퍼져 사람이 많이 죽었다며 홍역과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홍역과 천연두가 크게 유행한 탓에 백성들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예로부터 집안에 상을 당하거나 환자가 생기는 등 우환이 닥쳤을 때 차례는 물론 기제사도 지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유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즉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차례와 기제사는 정결한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데 전염병에 오염된 환경은 불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역병이 돌 때 차례를 비롯한 모든 집안 행사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보다 전염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 접촉 기회를 최대한 줄여 전염병을 극복하려는 의지 표출인 셈입니다. 국학진흥원은 코로나19는 조선시대 홍역과 천연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괴력이 강한 전염병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속히 되찾기 위해 조선 선비처럼 과감히 추석 차례를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